중요한 의미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모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세례는 죄사함과 중생의 표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죄를 씻거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유형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유형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를 통해 동물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가에 대한 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할까요? 세례를 준다고 새롭게 변모할까요? 동물을 유형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동물에게 주는 세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